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대현이 어떻게 지내? 아니 뭐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이 지금 뭐 이제 오늘도 코앞이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열심히 해야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폰폰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과 함께해서 기뻐요. 오늘은 여러분의 도핑 검사 경험담을 들어보려고 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아유, TV에서 보던 걸 여기서 하게 되네. 목소리 나 그러니까요. 네, 콩콩이 이게 이거 모양 알아요? 선수 생활하면서 도핑 검사 많이 받아봤어요? 나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 나는 아무래도 선수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펜싱 특성상 대회가 1년에 14개까지도 있었어. 외국 대회만. 14개. 1등은 의무적으로 해야 돼. 펜싱은 1등이 의무. 그러면 2, 3위는 도핑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랜덤으로. 태권도는 어때? 저 같은 경우도 한 30번 넘게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구나. 충분히 넘게 했던 것 같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종목이 500, 1000, 1500, 개주, 뭐 혼성개주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다양하게 많아서 한 대회에서도 입상을 뭐 세 개를 해버리면 검사를 세 번 하고 2, 3위 해도 이제 랜덤으로 걸려서 여기처럼. 그리고 우린 또 하나 있는 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검사 대상자로 통지받자마자 바로 도핑관리실로 가야 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바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대도 다 그냥 안 먹고 진짜 막 힘든 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서 거기서 소변 안 나오면 또 되게 불편하게 기다리고 했었는데 장비 다 들고 있어 얼마나 불편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옷도 갈아입고 아대도 풀고 할 수 있는 게 선수의 그 권리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뭐 만약에 소변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이제 옷도 다 갈아입고 아대 정리도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좀 갔던 편이죠. 처음 도핑 검사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맞았을 때는 국제대회 메달을 처음 딴 거기 때문에 오, 이런 도핑 검사도 하는구나 하면서 되게 좀 신나서 했던 기억이 있어. 되게 좀 색다른 거? 저는 오히려 그 도핑 검사 받는 거를 너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1등을 해야만이 일단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랜덤으로 걸리더라도 도핑방지위원회에서 나를 좀 주의 깊게 보는구나 약간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도핑 검사에 딱 선정이 되면 아직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도핑 검사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세요. 근데 나는 남자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어. 이건 서로 똑같지. 우리도 여자 지금 이제 여기서 오픈이 되는 건데 검사하시는 분이 이제 화장실로 따라오셔서 사실 누가 있으면 불편해서 소변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면대 물을 틀어주시고 볼일 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앞에서 지켜보는 거야. 근데 그래도 사실 안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경기 뒤에 놓고 이제 서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지를 발목 있는 데까지 내리라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드는 거야. 저희도 바지 발목까지 내리고 옷을 배까지 올리고서 받으라고 하죠. 그러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 이제 소재지 입력 하잖아요. 내가 도핑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지정을 해놨는데 밤늦게 하면 안 오겠지 하면서 저 밤에 늦게 시간 적어놓은 적이 있는데 고양시 숙소에 있을 텐데 이제 태능으로 입력이 돼 있었던 거지. 갑자기 저 태능인데 어디세요? 아 저 지금 잠깐 옆이에요 하면서 와다다다다 하면서 진짜 엄청 빠르게 갔던. 시간 안에 났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또 한 번은 제가 부산에 놀러 갔었어요. 2박 3일을 놀러 가기로 해서 부산을 갔는데 소재 정보를 변경을 안 한 거야. 이게 1년에 3번 걸리면 아웃이잖아요. 그때는 솔직히 원아웃만 돼도 부담 되게 크거든? 근데 재미가 없어서 2박제 안 하고서 올라왔어. 근데 그 다음날 5시에 도핑 관리사가 오셔가지고 와 이거 부산에서 하루 더 있었으면 이거 못했구나. 와, 네, 그때 될 뻔했네. 그러니까 원아웃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 이게 소재지를 계속 입력을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도핑 검사 중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소변을 넣어야 하는데 응가가 마렵다거나 혹시 재밌는 썰이 있을까요? 선수들은 그렇게 막 음식 섭취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 맞아요. 나올 게 없는 거지. 이제 경기 날은 이제 없을 수 있는데
막 소재지 정보로 해가지고 오후에 올 때 있어. 막 한 12시인가 2시에 이때 그때는 배 아파하는 선수들도 있긴 한 것 같아. 아 진짜로? 네. 어? 나 근데 한 가지 있어. 뭐요? 여자 선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잖아. 그치?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알기로는 그건 거랑 상관없이 그냥 소변을 받는 것 같아. 섞여도 상관없이. 그러면 누나는 진짜 대단하신 거네요. 나뿐만 아니라 여자 선수들이 뭐 그런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거니까. 언제 도핑 검사를 할지 모르니 선수들은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선수로서 특별히 조심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약물 아닐까? 뭔가 건강기능식품인데 그리고 감기약. 조금 안전한 좀 검색이 되는 약을 먹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도쿄올림픽 전에도 링거를 맞으려고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 이 성분은 도핑에 걸리는 게 절대 아니다. 마음 편히 맞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누워가지고 바늘 꽂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세. 그래서 검색을 해봤지. 근데 아니냐 다를까 금지 약물이었던 거. 그래가지고 아 이거 금지 약물인데 이거 저 맞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 이게 왜 금지 약물이지? 이렇게 맞아. 되면 갑자기 진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약은 쳐보고서 맞아. 섭취하는 게 맞아. 도핑 이제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부상, 질병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출산하고 나서 선수 복귀를 하면서 이제 또 오랫동안 무릎을 또 사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연골이 조금씩 닳았던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거술을 받았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금지 약물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치. 내가 이제 이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서? 그런 거를 제출을 했을 때는 사실 대회를 뛰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고 귀찮기도 하지만 도핑 검사 왜 필요할까요?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맞아. 나는 필요한 것 같아. 선수 입장에서는 전 좀 너무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뭐 소재지 정보 뭐 하고 도핑 검사할 때 너무 과할 정도로 하고 하는 게 조금은 너무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좀 공정한 출발선에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도핑 검사가 얼마나 공정한 스포츠를 위해 좀 필요한지 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저 톤톤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벌써? 안 돼. 우리 또 만나요. 오늘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도핑 테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히려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종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다음에는 이제 뭐 좀 더 많은 종목 더 알 수 있으면은 솔직히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종목도 더 많아서 맞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시간 가지면은 또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을 위해서 아직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들 그렇지 않아요? 아, 현역이니까 할 얘기가 앞으로도 많을 것 같아. 앞으로 더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알겠어요. 건강한 스포츠 건강한 승리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카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